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깔끔한 반지하예요. 여기 지금 지상층도 방이 있고 반지하도 방이 있어서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가격을 다운했습니다. 300에 29만 원입니다. 300에 29만 원에 사실 300에 29만 원이면 거의 뭐330 정도 된다고 치면 300에 30이면 연식이 오래된 반지하는 가능해요. 재상청은 힘들고요. 근데 신축급 이런 잠깐만 너무 밝게 돼 있다. 신축급 이렇게 그래도 깔끔한 화이트 톤의 반지하를 이 가격에 본다는 거는 쉽지 않죠. 단 방은 그렇게 막 엄청 넓지는 않아요. 넓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아예 가격 대비해서는 좁지도 않습니다. 2m 89, 거의 2m 90이고요. 4m 26입니다. 4m 26. 반지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연식이면 뭐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잘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상층으로 이 가격은 정말 어렵고요. 반지하라서 가능하고 지금 시기라서 좀 가능하고 방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한 3개인가 4개가 지금 방이 비어 있어서 좀 급하니까 좀 싸게 둔것 같아요. 그래서 방을 구하는 분 입장에서는 성수기보다는 당연히 이럴 때 방을 구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방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 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방바닥 크기를 전혀 가늠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도 길이가 좁진 않아요. 2m 74니까 침대는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2m 정도면 되니까요. 70cm 정도가 남겠네요. 그래서 반지하지만 연식 괜찮고 넓이도 나쁘지 않고 가격이 물론 너무 싸서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뭐 습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현재는. 마스크를 써서 좀제입 주변이 지금 습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 빼고는 방이 습하지는 않습니다.